오늘 예수를 만나다 두 번째 시간,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삭개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유명한 히랍의 철인이었던 소크라테스는 삶의 목적 과 그 방법을 검증해 보도록 그 시대의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젊은이들을 방종으로 이끌었다는 혹세무민의 죄명으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유명한 얘기는 오늘에도 회자되고 있죠. 소크라테스가 영어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제일 보편적인 언어인 영어로 알려졌습니다. The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독일어에는 Das ungeprüft Leben ist nicht lebenswert. 뭐 그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고 Das unerforscht Leben ist nicht lebenswert.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좀 의역을 했어요. Unexamined life.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 목적을 검증해 보지 않은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의 인생 목적은 뭔가요? 너무 큰 얘기죠. 목사님, 나는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내일 할 일만 생각하고 살아요. 마켓에서 10가지 장보기, 은행 들러서 일 처리하기, 그리고 학교 선생님 만나기. 여러분의 성실하고 디테일한 삶을 존중합니다. 제가 그걸 작은 꿈이라고 불렀죠. 여러분의 작은 꿈을 옹호한다고요. 내년쯤에는 좀 살집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생각하고.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통과해서 그냥 지나갈 뿐이라고요. 뚜벅뚜벅. 시지프스처럼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성실하고 소박한 삶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또 우리가 다름질하는 피니시 라인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한번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새겨지면. 이런 방식으로 새겨보세요. 내 삶에 누가복음 19장 10절이 있게 하소서. 내 인생 목적에 누가복음 19장 10절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은 이것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대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설사 이와 별 관계없는 세상의 흐름 속에 있을 때에도, 풍랑을 만날 때에도 그는 이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자기가 가장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자기에게 강력하게 오셨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구원받아야 될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인 여리고성은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약속의 땅을 가로막고 있던 관문입니다. 그래서 그 동쪽 관문이었어요. 약속의 땅을 가로막고 있는 동쪽 관문.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이제 결별 선언을 하듯이 이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찾아 떠나면서 에덴을 떠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과 약속이 사라진 것, 그래서 에덴은 황폐해지는 거죠. 그 풍경이 황폐해지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약속이 깨진 보금자리, 그곳은 잃어버린 에덴, 신락원이 되는 거죠. 그 잃어버린 에덴의 동쪽편에 천사가 화염검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폐쇄되어 버린 것이죠. 마치 여리고성은 그와 같아요. 저주받은 신락원의 상징.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상징적으로 이 성을 다시 재건하지 마라. 예, 그렇게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 잃어버린 성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19장 말씀을 읽었는데 18장과 19장에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만난 사람들, 두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소경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네, 불쌍하고 버림받은. 네, 성경은 그를 한마디로 잃어버린 인생, 잃어버린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가 오시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른 소리는 좀 뜬금없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얘기는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말을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부끄러운.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기다려왔던, 아니 그러나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는, 역사 속의 이야기,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것은요, 2000년 전이니까 무슨 드라이 아이스가 품고 막 토끼가 사람이 되었다가 용왕이 사람이 되었다 그런 시절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읽어보시고 로마인 이야기 같은 거를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와 같이 조금도 다르지 않게 영악하고 세상에 빠르고 그리고 머리가 잘 돌고 모든 언어와 모든 것이 오늘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간절했던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부르짖음은 우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 교회가 이후에 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사람이 말리면 말릴수록 더 크게 소리쳤어요. 예수님이 다가가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 말에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신에 있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고 싶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을 띄워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비침습성 치료. 손을 대지 않고, 수술을, 칼을 대지 않고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인류가 미래의 의학으로 그렇게 애타게 바라고 있는 기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의 동등한 권한으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는 이 소경은 눈을 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또 한 명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는 성경에 종종 나타나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 계층의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로마가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원하는 건 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제국의 자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걷는 일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세관원이고 그는 세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취급을 받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고, 그는 육체적인 핸디캡이 있어서 아마 키가 정상보다 훨씬 작은 그런 기형적인 작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 안에서 부자를 본 것이 아니라 로마에 부역하는 어떤 민족 배신자를, 그러므로 소외된 자를 본 것이 아니라 그를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생명으로 보셨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감추어진 진실은 이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핸디캡이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보다 부자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잃어버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고만고만한, 우리가 볼 때는 고만고만해서 구별도 안 되는 양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서 양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한 마리가 없어질 때 자기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규정할 수 있는,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 안에서 빠져나가는 내 생명의 결핍 같은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뭐 다른 99마리가 100마리 중에서 있다는 것이 그에게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리고 온 집안을 뒤지며 찾았대. 온 집안을. 그녀가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전 하나를 찾았을 때 온 마을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하니까 배꼽이 훨씬 커져버린, 그녀는 잃어버린다는 것에 그 가슴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잃어버린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그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서 분리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15년쯤 전에 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어느 한 도시 마을에 눈보라가, 겨울 눈보라가 폭풍우가 갑자기 일었습니다. 눈보라가. 근데 어떤 10살 난 남자아이가 집에 나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거센 눈보라 폭풍우가 이렇게 몰아쳐서 이 아이가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10살짜리면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보면은 마을에 여기저기 이렇게 공원 비슷하게 있고 그 야외 식탁 같은 게 있잖아요. 피크닉 티슈. 그 눈보라가 치니까 거기에서 몸을 피하려고 그 피크닉 테이블 그 밑에 몸을 웅크리고 숨고 있다가 거기서 얼어서 동사했습니다. 불과
1.5km, 자기 집 마당에서 1.5km 떨어진 10분이면 뛰어갈 수 있는 그곳을 찾지 못해서 그 피크닉 테이블 아래에서 얼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가슴이 아파서 읽을 수조차 없습니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냥 누가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죽었다 아니면 무엇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알알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여리고의 소경과 삭개오는 바로 그렇게 잃어버린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졌던, 하나님의 그 가운데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들은 호모 데시대로 갈망하는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때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갈망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남겨놓으셨어요. 소경이 한 일은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데 이 삭개오는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갈망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행렬과 함께 지나가는 예수님을 그냥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 것은 그러나 잃어버린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를 알아보셨기 때문이죠. 뭘 알아봤을까요? 뭘? 그가 찾고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설교적인 과장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갈망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마음교회 나와서 어느 새벽에 간증을 했다면 한국에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그것을 알아볼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봤어요? 아, 그럼 봤지. 에이, 그걸 뭘 봐요? 그냥 그대로 쓰는데 아니야. 너무나 감격 속에 보았을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은요. 왜냐하면 그는 그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에요.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 헤매는 그런 그 목적에 대한 강력한 집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 경찰 특공대 스와트가 투입됩니다. 네, 생명을 걸고 아마 하마스에게서 인질을 구하려는 특명을 받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정말 요즘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막 생중계가 막 되기 때문이에요. 막 먹이 떨어지는 것도 물론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도 막 찍어놓고 그런데 그들이 정말 서로 목숨을 내놓고 교전을 하는데 정말 목숨을 떼어놓고 거기에 투입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들이 우리의 아들이고 또 우리의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뛰어드는 것은 이 인질 구출이라는 목적을 갖고 그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만큼 목적에 비장합니다. 여러분 월드 시리즈나 코리안 시리즈가 제일 재미있는 것은 몇 차전일까요? 야구를 잘 모르시죠? 그게 7차전까지 있어요. 그 7차전이 열린다는 것은 시리즈가 3대 3 돼서 마지막 경기 7차전이 되는 거예요. LG하고 두산하고 서울 더비가 결승전에서 붙어서 7차전에 갔다. 예, 우리 교회는 LG가 많으니까 LG가 예, 9회 말에 예, 원아웃 만루인데 4대 3으로 LG가 이기고 있다. 예, 근데 7차전이에요. 4대 3이에요. 9회 말이에요. 근데 원아웃 만루예요. 감독이 타임 그리고 마지막 클로저 구원 투수를 마무리 투수를 올려 보냅니다. 근데 마무리 투수가 거기에 올라가요. 원아웃 만루 쓰리볼 상태에서 구원 투수가 올라갑니다. 어떨까요? 심장이 절깃. 그러나 그는 아마 속으로 수도 없이 할 수 있어. 이를 악물고 마치 인질
구출하러 들어가는 특공대처럼 그렇게 결의를 곱씹으면서 올라갈 겁니다. 공 하나에 내 생명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도 그 목적에 대한 집념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 같은 게 예수님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바로 보는 눈길은 영혼을 뚫고 이런 일을 찾기에 이글이글, 그래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있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보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쿨하게. 예. Daddy cool. 예.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아니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그의 집을 열었습니다. 주님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삭개오는 행복한 인생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미국 복음성가 번역한 거였죠. 우리가 그 찬송 많이 불렀어요. 주 내 마음에 들어가시려 하네, 너 왜 모시지 않는가. 이 세상에 무엇이 막으리요, 너 왜 주님께 대답하지 않는가. 대답하고 주님을 만난 여러분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잃어버릴 수 없는 시간이고, 아직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리의 문제나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봄은 들어옵니다. 내 마음의 창을 열면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를 열 겁니다. 에필로그, 그 만남 이후입니다. 그 만남 이후에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소경은 눈을 뜨고 자기가 받은 그 생명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성품의 결단입니다. 한마음교회 큐티적으로 얘기하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예루살렘까지 따라갑니다. 행동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고백은 영원하고 예수님을 따른 그의 흔적도 또한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다음 세상이 아마 모를 것입니다. 제가 요즘은 포기했지만 유럽에 살면서 가끔 어디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혹시 한마음교회 모르는데요? 그러면 제가 금방 말을 돌립니다. 아, 모르시죠? 네, 모르시죠. 제 이름은 당연히 모르겠죠.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다음 세상은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이 소경처럼 모를 겁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생명이었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온 이야기는 전해질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의 집으로 영접했고 그의 마음 안으로 영접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같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의 집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는 주님에게 스스로 약속합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혹시 불의한 재물이 있었다면 네 배로 변상하겠다. 그에게는 남는 게 없는 거죠. 이미 그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뭐를 얼마를 남길까 하는 것은 그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문은 동서남북으로 활짝 열렸어요. 이것은 당시의 배상법의 법적인 관행을 뛰어넘어도 엄청나게 넘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나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성품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절반과 네 배의 보상은 그의 삶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안에 들어오시니까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놀라운 뒷배를 가진 인생이 되었어요. 최근에 한국에서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 보도된 그 교통사고. 많은 사람이 급발진이라고 뭐 사실 믿고 싶어 하지만 아직 객관적인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뭐 저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할머니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탔던 12살 손자가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나 사랑받던 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아빠는 이 자동차가 급발진으로 사고 원인이 판명되기를 바라면서 뛰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물론 우리 교회 자동차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동차 회사를 몰아세우거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친어머니가 운전하다가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실수로 해가지고 부주의해서 사고를 내서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분명히 자동차 급발진이다. 이제 그 블랙박스의 영상도 그것을 입증하죠. 여러분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차가 굉장히 급하게 가면서 바꾸 사고가 나잖아요. 모든 자동차가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러나 그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야 자기의 어머니가 실수로 자기 아들을 죽이게 만들었다는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착잡하겠어요. 그 아빠가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울먹이면서 고백합니다. 이제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온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의 그 죄의식을 생각하면 너무 착잡하고 불쌍하고 그러나 어린 아들이 떠나갈 생각하면 더 착잡하고 우리의 가족은 더 이상 정상적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어머니, 잃어버린 부모,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이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잃어버린 이들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목표를 예수님과 같이 라인업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아젠다에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새겨넣겠습니까?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서 잃은 영혼을 찾고 잃은 생명을 찾는 일에 하나님 나와 내 집을 써주십시오. 동서남북 문을 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잃은 생명을 찾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는 잃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도 모르게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고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기를 기다리고 주님의 생명 말씀이 내 안에 다시 천둥처럼 세미한 벨소리처럼 들리기를 사랑하는 이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하나님 나에게만이 아니라 또 다른 잃어버린 거리를 아버지의 집 가까이 10분이면 갈 곳을 가지 못해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락원의 닫힌 문도 여시는 주여 우리 주님 내 마음 문 앞에 계시니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구원을 옷 입습니다. 주님께 내 마음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절반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동서남북 사방에 내가 빚진 사랑, 빚진 생명 네 배로 갚겠습니다. 밟는 땅 만나는 이마다 주님의 마음과 생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영문 밖에 길까지 기쁘게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내 인생 안에 넣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시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마음을 표하십시다. 주님 앞에 한 영혼에게 복음을.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어처구니 없고 영문 모르고 슬픔 속에서 대답하고 해명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들을 찾는 생명을 바치는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십시다.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아버지, 누가복음 19장 10절